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은요, 이 보기는 전부 다 이렇게 이 문제를 성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적 상징성의 맥락에서 보기를 보고 파악해라. 문맥을 파악해서 가의 시어를 정리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가의 시어들을 맥락으로 다 정리를 해놨대요. 여기 보기에. 그러니까 이를 활용하여서, 그러니까 보기를 활용해야 돼요. 가의 시어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맥락과 맞아야 된다는 거야. 이 맥락하고. 이 맥락은 이제 문화적 상징성의 맥락에서 가의 시어를 정리했으니까 이 맥락과 가의 시어는 연결됐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 맥락대로 가의 시어를 해석해야 돼요. 이 시어들을 정리한 거니까 이 정리한 거하고 해석도 연결되어야 돼요. 보시면 이 노래는 이렇게 풍류, 삶의 욕구, 해소, 순수함이가 좋은 거죠. 겨울밤은 자 매서운 추위, 부정적 현실, 어둠이니까 힘든 거죠. 자 별똥별은 죽음, 파괴, 소말, 하강이니까 힘든 거죠. 바람은 전달하고 시원하고 일깨우니까. 아, 근데 여기에는 부끄러움 또 나오긴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런데 예, 요게 늪은 그러니까 요거는 시원함 좋을 수도 있는데 부끄럽다고 하면 좀 애매하죠. 네모라고 치면 자, 혼돈, 함정, 습지, 반복되는 일상이니까 좀 안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시면 이 내용상에서 이 시원함이나 영혼을 일깨우는 매개체 이런 건 좋은데 부끄러움은 안 좋고 이거는 하강 내려가고 파괴 나쁘고 이거 나쁘고 이것도 나쁘고 그러니까 일관되게 다 나쁘고 하는데 요것만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걸 수 있어. 그러니까 요게 문제로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보면 노래는 순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위에 있죠. 이렇게 순수라는 단어 순수함. 두 번째 겨울밤은 극복과 책은 부정적 현실. 그럼 부정적 현실을 극복한다 그러면 여기에 극복한다는 내용이 본문에 있어야죠. 제시문에. 이 제시해지는 요 본문에 있어야죠. 그 다음에 별똥별은 이상현실에 부딪혀 좌절한다. 별똥별 죽음, 파괴 소망, 파괴가 좌절인가. 그러면 이상이 현실에 부딪혔나 보는 거고요. 자 다음은 시혹적 화자가 현실에 대해 느끼는 부끄러움이다. 그럼 요 부끄러움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부끄러움인지 영혼을 일깨우는 매개체인지 시원함인지를 구분을 해야겠죠. 이런 거는 세 가지가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 시적 화자가 빠져나올 수 있는 소시민의 일상이다.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상이다. 이건지 함정인지 그죠? 함정, 습진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보기를 봤을 때 이것들을 그 풀어내는 것들이 이 힌트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딱 떨어져서 4번이라고 갈 수는 없겠죠. 또 하나는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자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다운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운표는 이 본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검은색을 해든지. 그러면 이건 체언이잖아요. 체언. 그러니까 단어면 이 단어를 설명한 걸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또 한 발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 그러면 깊숙이 늪으로 들어갔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귀등으로 듣고 속삭임을 대충 듣고 바람의 속삭임 바람이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시적 화자가 현실에 느끼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바람이 속삭여 준 거죠. 속삭여 주면서 전달해 준 겁니다. 전달. 아, 바람이 속삭여 주고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요? 바람이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얘기를 해준 것이죠. 자, 부끄럽지 않은가. 이건 이제 반복하는 거야. 이게 내 속마음일 수도 있고, 이 속마음이 이 바람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현실에 대해 느끼는 부끄러움을 상징한다. 그러는데, 부끄러움을 전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누가 A가 B에게 했는지 B가 A를 했는지도 중요하니까요. 판단 자체 내용에서.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올라가야 되는데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자, 이렇게 시가 나오면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시 자체 내에서 이렇게 시가 나오면 아유,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가 나오면 시가 나오면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맞춤표마다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때문에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끊고 또 이렇게 되어 모였다 이렇게 끊고 주고받았다 라고 끊고 두 개 뭐 이렇게 끊기도 하는데 헤어졌다 이렇게 끊고 고세고세 속고 흔들며 떨구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하죠. 그래서 요 나눠진 것들의 핵심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 4.19가 일어났던 해에는 우리는 이렇게 차가운 현실에 앉았지만 그러나 자, 4.19가 나던 해에 우리들은 주어져 이거 주어 이렇게 6카운트식으로 누가 언제 4.19가 날 때 어디서 뭐 5시에 어디서 차가운 방에서 무엇을 토론을 어떻게 차가우니까 흰 입금 품죠. 반갑게 악수를 나누어 사람들과 토론을 했다라는 거죠. 6카운트식으로. 그러니까 시의 전체의 흐름을 6카운트식으로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래야 시를 풀 때 도움이 됩니다. 흐름을 잡을 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언가를 정치와 전혀 관계없는 무언가를 위해 살리라. 그러니까 정치와는 관계없는 걸 위해 살리라. 그게 어리석었다는 거죠. 이렇게 믿었는데 결론은 모임을 끝내고 병역 문제 얘기하고 고민을 이해하게 하고 그죠? 누구나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목청껏 불렀다. 그러면 이 노래가 뭔지도 또 봐야죠. 이 노래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노래죠. 아무도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불렀죠. 때묻지 않고 고민을 했고 그러니까 순수함의 노래. 순수하지만 순수함의 노래를 했다라는 것이죠.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죠. 순수하게 겨울밤 하늘로 그 시대의 어두움 어려움이죠. 올라가서 별똥망이 되어 떨어졌다. 이게 결국은 별똥전은 떨어지니까 현실에 부딪혀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순수한 노래는 어두운 노래는 그 어두운 시대에 비춰서 이렇게 막혀서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떨어졌다 하고 끝난 거죠. 이만큼이 과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후로 이렇게 18년 동안 기성세대가 됐는데 넥타이 가면서 이제 사무원이 돼서 회비 걷고 처자식 안 먹고 일상적으로 물과 얘기하고 하면서 떠도는 세상 이야기를 했죠. 이제 모두 살고 있었고 근데 이제는 순수한 그 시대의 노래는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순수한 세상을 위한 아무도 흉내를 낼 수 없는 순수한 세상을 위한 노래는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안주도 그죠? 비싼 안주, 적자는 술 먹고 그 비싼 안주 이렇게 세속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달라진 전화번호 우리들이 달라진 전화번호도 있지만 달라진 세상도 있겠죠. 적고 헤어졌고 춤추러 가고 허전하게 돈을 걷고 그죠? 그러면서 가다가 보니까 우리의 옛날에 피 흘렸던 것 피 흘리면서 민주주의를 노래했던 것 그죠? 거기에 들어섰는데 자연은 그대로죠. 플라나카노스 가로서는 제자리. 근데 그쵸? 자연은 그대로인데 우리는 변했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이렇게 고개를 들으면서 반성을 하는 겁니다. 자연은 그대로인데 우리들은 변하니까. 우리는 자연은 그대로. 우리는 변했으니까. 그러면서 부끄럽지 않은가 이 마음의 소리를 들은 거죠. 그것들이 바람의 속삭임, 바람이 불 때마다 왜? 여기에 마른잎을 흔들죠. 이렇게 흔들죠. 나뭇잎을 흔드는 주체는 바람이었죠. 그러니까 자연을 흔들어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되면서 어떤 자연 나뭇잎이 흔들리는 대상 자연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자연을 인식하게 하는 바람이라는 것이
자연에만 부자는 거죠. 우리한테도 분다는 거죠, 바람이. 그럼 우리한테 불면서, 부끄럽지 않는가. 그렇게 나는 이 내면의 소리가 있는데, 귓전으로 들어버렸죠. 흘려버렸죠. 흘려버리면서, 짐짓, 중년의 건강, 우리 건강 살아야 돼. 얘기를 하면서 일상의 늪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희미한 겁니다, 희미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순수했던 노래들, 이런 것들이 옛사랑입니다, 옛사랑. 옛사랑이고, 이제는 실체는 없고, 그림자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림자만. 아, 실체는 없고, 그림자만 남아있고, 그죠? 그러면서, 여기 희미한 느낌만 남아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체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자, 다시 보시면. 자, 이렇게 아까처럼,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노래는 뭐죠? 우리의 순수함. 풍류도 되지만, 그죠? 순수함과 열정이었죠. 그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풍류가 멋진 삶,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은데, 삶의 욕구, 그죠? 어려움, 시대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싶었던 순수한 열정이죠. 자, 겨울방은 그때 추울 때 부정적인 현실, 독재 현실, 매서움, 추위, 부정적 현실, 어둠이었죠. 근데 별똥별, 우리의 노래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별똥별처럼 떨어졌다는 거죠. 하강하고. 자,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가로수길을 가다 보니까 자연은 그대로 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죠. 이렇게 나뭇잎이 흔들린 걸 보고 바람을 인식했죠. 그 바람이 나뭇잎도 흔들지만 나한테도 흔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가는 내면의 소리로 이렇게 흔들어 줬는데 나는 이걸 외면해버리고 부끄럽지 않은가. 그러니까 부끄러운 건 나의 여다. 나뭇잎 바람이 아니고 바람은 전달한 거예요. 시원함, 자각과 영혼을 일깨우려고 했는데 그저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줬는데 나는 그걸 못 받아들였죠. 그러면 늪은 일상생활에서 혼돈, 함정, 습지고 그 늪이 깊숙이 빠지니까 늪이니까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노래는 순수한 시대의 옛날 시대의 열정이고 겨울바는 극복하게됐던 그때의 뭐 독재나 뭐 이런 것들이고 별똥말은 올라갔다 떨어졌으니까 좌절했던 그때의 느낌이고 바람은 시적 화자가 현실에 대해 느끼는 부끄러움. 자, 그러면 이게 시적 화자가 현실에 대해 느끼는 부끄러움을 떠올리게 하는 전달자, 매개체 이런 얘기겠죠. 부끄러움 자체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바람이 자연도 나뭇잎도 흔들었는데 그럼 나뭇잎이 부끄럽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늪은 시적 화자가 빠져나올 수 없는 반복되는 소시민의 일상. 건강하냐? 건강 얘기. 그러니까 건강은 핑계죠. 이렇게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 건강을 얘기를 하면서 외면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질문을 올리셨는데, 시를 어떻게 푸는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녹화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